안녕하세요. 백성예술대학교 뮤지컬과 김윤재 1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학과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공연예술학부 뮤지컬과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공연예술학부 뮤지컬과 이하연입니다. 저는 호이호이 뮤지컬의 남자 주연을 하고 도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호이호이 팀에서 제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로 속해 있고 거기서 도연 더블 캐스팅이랑 앙상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이호이 파도 타고 너를 찾아가라는 작품에서 진주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한 여자를 계속 사랑하면서 다른 조력자인 제이한테 계속 그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제이의 매력은요, 제이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공연에 그려지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얘가 어떤 애였다가 어떤 애로 변하는지 그걸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겉보기에 순수해도 도연이가 자신이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항상 보였으면 하는 그런 캐릭터랑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옥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지점을 기점으로 되게 초반이랑 후반이 굉장히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라서 물론 즐겁고 화목한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슬픔 그런 것도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나름의 감동과 재미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안무가 굉장히 멋있어요. 안무를 아주 눈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인물마다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 다른 캐릭터들이 다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캐릭터들이 서사가 있고 이런 캐릭터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이호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굉장히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슬픈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각자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이게 주제인데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옥이 좋아하는 배역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한눈에 보고 알았어 가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위령제라고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조금 노래도 웅장하게 들어가고 앙상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고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와서 확인하세요. 위령제 장면이 좀 스포일 수 있긴 한데 이제 기승전결이라 치면은 거의 전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첫 넘버랑 마지막 넘버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노래 안에서의 가사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아 이게 마지막과 처음이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인물들이 이렇게 이겨냈구나 라는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도연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웃기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한테 질척대고 막 저기한테 질척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되게 포인트로 웃기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성장해가는 한 소녀의 다이버로서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고 결국에는 점차 성장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말자.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자.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캐릭터마다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뮤지컬 끝까지 잘하고 공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뮤지컬과 친구들, 극작과 친구들, 공연예술경의 친구들 다 같이 끝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교수님 말씀 잘 듣고 해서 공연 꼭 성공적으로 다 올립시다. 화이팅! 우리 교수님들, 스태프분들, 배우님들 전부 다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가 더 무너지면은
서로서로 더 도와주고 공감해주면서 더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연습도 하고 있고 열심히 만드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좀 많이 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보다가 앵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배우면서 커가는 친구들이고 저희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기간이 좀 짧고 공연 기간도 짧은 만큼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뭐 다른 스태프분들 그리고 교수님들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다해서 꼭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인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